제주도 의회가 사흘간의 도정 질문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제주도 교육청이 발표한 교권 보호 대책과 유보 통합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교육행정질문 첫날에는 김광수 교육감이 지난달 말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대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교감을 중심으로 한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등을 제외하면 정부 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학교 민원까지 떠맡게 되는 교감의 업무 과중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게 교감 선생님의 업무로 이제 과중되다 보면 다시 이게 또 일반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답변에 나선 김광수 교육감은 법률적인 한계로 보호 대책이 미흡했다며 국회 법안 개정에 맞춰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아까 한 20개 이상을 고쳐야 될 판이어서 이런 정리가 되면 최종적인 어떤 그 지침을 받고 저희도 학교에 안내를 해서 오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유보 통합에 대한 교육당국의 준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당장 복지부에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을 올해 안에 교육부로 이관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제주도가 맡고 있던 400여 군데 어린이집 관리를 제주 교육당국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관련 예산이나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한 제주도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아직도 TF팀이 준비 중이다는 아니고 TF팀으로 인해서 이런 회의를 했다. 이게 오늘 교육감님과 저의 질문의 가장 큰 핵심이 됐어야 되는 그 아쉬움이고요. 맞습니다. 일단 내년 3월부터는 아무튼 이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부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지금. 이번 예산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 밖에도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 간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제주 교육 당국이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